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 FED, 미국 연준의 피벗, 즉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 전략을 수정하면서 작년 말 같은 경우 국내 증시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FOMC 그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FOMC 의사록, 12월 의사록이 향후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FED 그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 반면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일부 매체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FOMC 12월 의사록이 시장의 방향성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단기적인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장기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업사이드가 나타나고 있는 작년보다 실적이 좋은 대형주 위주로의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중에 하나인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전방 시장의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에서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서 매출과 이익 성장이 동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전방 수요가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더 높은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동차 업종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되는 FOMC 의사록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완성차 업체 중인 기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그 작년 말 산업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른 그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올해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흥시장 중에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인도 시장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는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기아의 이익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10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 또한 그 작년에 이어 올해 같은 경우도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기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